안녕하세요, 윤성 박사입니다. 자, 전했던 이제 쉬운 문장들을 좀 버리고요. 우리 좀 어려운 문장을 좀 할까 합니다. 자, 한글로 강화하다라고 하죠. 강화시켰다. 뭐, 경비를 강화시켰다. 뭐, 이런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쓰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힌트를 주자면, 자, 뭘로 이루어져 있냐? 바로 오늘 하실 내용은요. 스텝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스텝 하면 뭐야? Put your one step further 하면 뭐야? 한 스텝 앞으로. 자, 나와달라라는 거죠. 그쵸? 스텝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단계를 나타내기입니다. 그 단계를 갖다가 한층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단계를 갖다가 올린다는 건 어떤 걸 갖다가 아주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두터워지니까 스텝업 한 거예요. 어떤 단계를 올려주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은요. 스텝업. 단계를 올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요? 그 어떤 체계를 갖다가 더 강화시킬 때 우리는 스텝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tep up your game 하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에서 좀더 분발하라는 표현이에요. Step up, step up, step up 이라잖아요. 그렇죠? 자, 한 단계 더 올려, 돌려, 돌려 할때 step up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tep up your game. 자, I need to step up 이라고 해서 나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즉, 노력할 필요가 있다. 뭐, 둘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국, 좀더 노력해.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뭐야? 나좀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I need to step up 이라고 합니다. I need to step up 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대일 밑에 보시면 요즘 뭐 항공이라든지 공항에 어떤 그런 테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The police step up security 라고 해서 자, 보안을 step up, step up, step up 하면 뭐야? 그것을 강화시켰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단계 정도를 좀더 끌어올렸다는 건 뭐야? 그걸 말 그대로 좀더 강화시키다가 되겠습니다. 자, 분발하다, 노력하다. Step up. 그 다음 제일 먼저 뭐야? The police stepped up some securities. 라고 해서 어떠한 보안책을 갖다가 좀더 강화시켰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발하고 강화시키다는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